OBS 독특한 연예 뉴스입니다. 안방극장의 신드롬을 일으킬 기대작이 오는 30일 공개됩니다. 바로 송혜교 씨 주연의 더 글로리인데요. 송혜교 씨는 끔찍한 학교폭력의 피해자 역할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얼굴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죠. 또 스파이 액션 영화 유령으로 복귀할 이하늬 씨도 모든 걸 다 바쳐 도전했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예상을 뒤엎는 선택을 한 두 배우, 스타 잡학사전에서 만나보시겠고요. 그 전에 연예가 한 뉴스 먼저 함께 하시겠습니다. 송하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토록 손아트를 망설이던 송중기 씨.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아껴뒀던 걸까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영국인 여성과의 열애를 발표한 송중기 씨. 소속사 측은 교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지만 지난 9월에 열린 한 시상식에서 드라마 빈센조로 대상을 수상하며 연인의 이름과 반려견을 언급했죠. 과연 결혼설은 사실일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송중기 씨처럼 외국인과 사랑에 빠진 스타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가지고 매우 떨리고요. 10살 연하의 슬로바키아 국적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가와 3년 열애 끝에 2020년 결혼식을 올린 유승범 씨. 당시 결혼 소식과 함께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도 전하며 겹경사를 맞았는데요. 아내의 태교와 출산에 힘을 쏟은 유승범 씨는 곧이어 예쁜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매일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으로 몸을 단련하고 아내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슬로바키아에서 지내고 있다는 유승범 씨. 배우로 재귀하는 모습도 보고 싶네요. 2010년 스위스인 안나 씨와 결혼해 딸 나은 양과 아들 건우 진우 군을 둔 축구선수 박주호 씨도 국경을 뛰어넘은 사랑으로 유명한데요. 지난 11월 안나 씨가 암 투병 중이며 지금은 많이 호전됐다는 사실을 전한 가운데 지난 24일 연예대상에서 베스트 엔터테이너상을 수상한 박주호 씨가 아픈 걸 잘 참고 이겨준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 뭉클함을 안겼습니다. 이지훈 씨가 출연한 드라마를 보고 한국의 매력에 빠져 한국대학에서 정치 외교학까지 공부한 일본인 아야 씨. 전 왕자였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별명 들으니까 되게 좀 나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지는데요. 이지훈 씨를 왕자 이미지로만 생각했다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더욱 빠졌다는데요. 결국 지난해 11월 결혼의 꼬리내 이지훈 씨의 가족들과 한 건물에 모여 살며 시끌벅적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국적을 뛰어넘어 연인에서 부부로 이들의 사랑을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영국 출연 중 건강 문제로 입원해 걱정을 안겼던 신구 씨가 자신의 근황을 직접 전해 화제입니다. 지난 3월 영국 라스트 세션 출연 중 입원해 공연에 참석하지 못한 신구 씨. 당시 영국 관계자 측은 신구 씨가 건강이 안 좋은 상황에도 관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병원에도 가지 않고 무대에 올랐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입원을 했고 치료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86세 고령의 배우인 만큼 건강을 우려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지난 8월 새 연극 무대에 올랐고 신부전으로 닷새 정도 병원에 입원했으며 80을 넘기고 이런 병이 찾아와 놀랐다는 심경을 덤덤하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아름다운 예술인상에서 연극 예술인상을 수상했는데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염치 없게도 고맙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최근엔 박하선 씨가 진행하는 한 라디오 방송에 손병호 씨와 게스트로 출연했고 건강 상태를 묻는 청취자의 질문에 지난 봄에 고비를 넘기고 지금은 연극을 하고 있는데 잘 회복을 하고 있다며 모두를 안심시켰죠. 연극은 내 소명이라며 건강이 따르는 한 계속 무대에 서고 싶다는 신구 씨. 그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 자신에게 팩폭을 잘 날리는 편이거든요. 셀프 팩폭을 날리면서
좀 각성을 하고 또 동기부여를 시키기도 하고 MZ세대다운 솔직함과 당당함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스포를 좀 해달라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걸크러시한 매력으로 주말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는 라이징스타 정유민 씨와 함께합니다.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비밀스러운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빨간 풍선에서 은강 역을 맡은 서재 씨의 동생 은산 역의 정유민 씨. 은산이는 되게 좀 또렷하고 선명한 아이예요. 자기 삶을 되게 주체적으로 살아갈 줄 알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내공도 깊은 되게 멋있는 캐릭터거든요. 싸움도 잘하고 뼈 때리는 소리도 잘하는 강단 있는 인물인데요. 저는 주로 좀 제 자신에게 팩폭을 잘 날리는 편이거든요. 셀프 팩폭을 날리면서 좀 각성을 하고 또 동기부여를 시키기도 하고 은산이의 칼 같고 단호한 면 그런 면이 어떤 부분은 조금 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극중 서재 씨와 살가운 자매는 아니지만 결정적일 때 끈끈한 자매애를 보여줍니다. 지혜 선배는 되게 배울 점이 좀 많은 선배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품을 임하는 자세와 또 캐릭터를 대하시는 데 있어서 되게 세밀하고 꼼꼼하게 본인의 이 작품을 위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진짜 언니처럼 생각하면서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인, 장모, 아내 등살에 시달리는 남철 역의 이성재 씨에겐 연민을 느끼기도 하죠. 앞으로 조금씩 은산이의 심리나 마음이 좀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마음의 변화는 시청자분들이 저랑 같이 그 시선을 좀 따라와 주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찐가족처럼 편안하게 연기하는 선배들 덕에 촬영 현장은 웃음꽃이 가득한데요.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가족들이랑 밥 먹는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근데 은산이는 주로 집에서 말을 하지 않는 아이다 보니까 밥을 많이 먹는 애인데 제가 그 계산을 하지 못하고 세트장 구내식당에서 점심에 그 대철 선배님이랑 라면을 한 두 봉지 끓여 먹은 적이 있어요. 그걸 딱 끓여 먹고 이제 촬영을 하러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 밥을 세 공기를 또 더 먹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배부른데 그 이후로는 이제 식사 시간이 있다 하면 밥을 굶고 들어갑니다. 아직 보여줄 게 많다는 정유민 씨. 은산 역에 온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그녀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알고 보면 신기한, 흥미로운, 놀라운 그 이야기. 스타 잡학사전. 오늘 들여다볼 스타는 바로 사람들 쳐다보잖아. 내가 너무 예쁜가 보지 뭐. 부록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굴욕 없는 미모를 자랑하는 송혜교, 이한희 씨인데요. 강렬한 신작을 통해 연기 변신에 도전한 두 배우를 만나봅니다. 먼저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톱스타 송혜교 씨부터 만나볼까요? 김태희, 전지현 씨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녀 3인방 태혜지에 속해 있는 송혜교 씨. 1981년 미인의 고장이라는 대구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송혜교 씨의 어머니는 그런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진으로 남길 정도로 넘치는 사랑을 줬죠. 저희 어머니랑 저랑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고 또 친구처럼 엄마가 저를 대해주시고 또 가끔은 어머니가 또 이렇게 철부지 소녀처럼 행동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교복 모델 선발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연예계에 데뷔한 송혜교 씨는 이후 드라마 첫사랑과 6남매 그리고 시트콤 순풍 산부인과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처음 해교를 본 게 19살 때였나? 고3 때 만나요. 고3 겨울에 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때 너무 애긴 거야. 참 다 너무 월드스타잖아.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작품을 만나게 되니 저의 첫 미니시리즈가 가을 동화였는데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야말로 열풍을 낳았던 드라마 가을 동화의 여주인공으로 활약한 송혜교 씨. 그렇게 대한민국을 뒤흔들 3대 미녀 중 한 명이 연예계에 탄생하게 됩니다.
드라마 가을 동화 이후 비련의 여주인공이나 통통 튀는 캐릭터를 주로 연기한 송혜교 씨. 그러다 2007년을 기점으로 연기 스타일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을 내 발밑에 두고 실컷 비웃으며 살 거야. 데뷔 이래 첫 사극이었던 영화 황진이에서 기생 황진이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는가 하면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에선 드라마 감독으로 등장해 생활 밀착형 캐릭터를 완성시켰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 이렇다 할 히트작 없이 30대가 된 그녀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며 연기에 매진하게 되죠. 20대 때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부터가 제가 뭘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서야 참 너무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이제서야 연기에 대한 재미를 많이 느끼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렇게 송혜교 씨는 영화 오늘에서 뺑소니 사고로 약혼자를 잃은 다큐멘터리 PD를 연기하기도 하고 아름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너무 좋다. 당연하지. 우리가 어떻게 만난 사이인데.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는 처음으로 엄마 역할을 맡기도 했는데요. 만일에 정말 모성애가 짙은 엄마의 역할이었더라면 제가 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웠던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자연스럽게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송혜교 씨의 진정한 연기 변신을 볼 수 있는 작품은 단연 이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을 거야. 여기 신조차 막을 수 없는 복수심으로 똘똘 뭉친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동은. 끔찍한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죠. 민동은한테 어떻게 했지? 어떤 증언은 그리움을 닮아서 멈출 수가 없거든. 끝에서부터 성인이 된 그녀는 자신을 돕는 조력자 여정을 만나게 되고 마음에 들어요. 할게요, 막나니. 그 분노의 무게. 나도 바닥 좀 기어봐서 알거든요. 모든 것을 다 잊은 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가해자들 하나씩 찾아가는데요. 하지만 근데 너 누구더라?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죽으면 꼭 동은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만드는 가해자들. 그냥 그때 죽었어야지!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결국 그녀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위험한 복수극을 실행에 옮기죠. 나에게 필요해. 시크릿 가든, 도깨비, 미스터 선샤인 등 걸출한 작품을 탄생시킨 김은숙 작가의 첫 장르물 더 글로리. 나 지금 되게 신나. 극중 송혜교 씨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학폭 가해자들에게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여자 문동은으로 변신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너무나 해보고 싶었던 장르다. 그리고 캐릭터다. 항상 이런 역할에 되게 배고팠었는데 드디어 만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이 작품 안에서 나만 정말 잘한다면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 그녀는 이 감정적으로 힘든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집중력을 발휘했다는데요. 대본에만 충실하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상황, 이 마음들, 내가 진실로만 표현을 한다면 다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모니터하면서 아 이런 표정이 있을 때도 있구나 내가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희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몸이 힘든 고된 촬영도 열정적으로 임했다는 송혜교 씨. 정말 저 오래 일했는데 뺨을 맞아 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머리가 하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났었어요. 다음 대사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컷 하셨는데 둘 다 거울 보니까 얼굴에 손바닥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촬영을 진행을 못해서
얼음 찜질을 잠시 하고 좀 피부 진정시킨 다음에 다음 컷 진행했어요. 이렇게 웃음기를 빼고 분위기를 확 바꾼 덕에 캐릭터를 만든 김은숙 작가조차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네요. 진짜 소름 끼쳐서 입 떡 벌리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송혜교 씨에게 이런 표정이 있구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음걸이가 있구나 하면서 아, 이 사람하고 원한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화벨 두 번 울리기 전에 잘 받고 있습니다, 요즘. 이후에도 샐러리와 다시마, 두부, 감자 등을 늘 가까이에 두고 먹으며 폭식을 방지했다는 그녀. 또 운동은 얼마나 열심히 꾸준히 하는지, 필라테스와 요가 지도자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운동하는 거를 좀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매일 운동하기, 매일 묵상하기. 몸매 관리도 운동도 한번 시작하면 기어이 끝을 보고야만은 이하니 씨. 이쯤 되면 그녀의 성격이 어떤지 눈치채셨나요? 동사고 때문에 많이 하냐. 원래 좋아해. 평소 그녀는 밝고 호탕한 성격으로 유명합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작은 우울한 감정까지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삶의 화두라고 말하는데요. 살면서 맑고 해맑게 진짜 하하호호 히히 웃을 일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뭔가 더 심각해지고 뭔가 그 일들을 더 깊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없구나, 생각보다 점점 더 없어지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촬영장에 도착하면 일단 사람들과 인사부터 나누며 에너지를 돋운다는 그녀. 심지어 시끄러워요. 현장에 올 때 시끄러워. 아, 저기서 떠드는 누군가가 오는 거면 이한이가 온 거야. 네, 에너지가 굉장합니다. 가만히 있던 동료들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다죠. 하니가 너무 좋은 게 기분 좋으면 so sweet 그래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sweet 뭐만 하면 sweet. 또 씩씩하고 호기로운 성격은 공부하고 일을 할 때도 빛이 납니다. 처음 연예계에 데뷔했을 당시 부족한 연기를 배워보고 싶어서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갔다는데요. 연기나 뭐 다른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연기하는 법이나 뭐 이런 거를 뮤지컬도 하나 해보고 뮤직비디오도 해보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쉽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배움 없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잠깐의 공백이지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묘에 가서 공부를 좀 해보자, 짧게지만 그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고요. 또 이미 명문대 국악과를 졸업했지만 배우 활동 중에도 바쁜 시간을 쪼개가며 국악과 박사과정에도 진학, 식지 않은 학구열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 논문을 그 전 학기에 썼었는데 거의 바람을 주제로 이제 국악기를 사용한 영화음악에 대한 논문을 썼었는데 바람 같은 영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고 논문 주제도 그렇게 정했었었는데 사실 이 호방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은 어린 시절부터 소문이 자자했다는 이한희 씨. 그녀의 외삼촌이자 전 국회의원인 문희상 씨는 어린 시절 온 동네를 누비던 그녀에게 털털이라고 불렀다는데요. 그 호방한 성격 그대로 자라 대학 시절에도 한 털털했다는 이한희 씨. 결국 연예계 데뷔 후 대학 선배였던 오정현 씨에게 폭로를 당하고 맙니다. 사실은 정원이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빈틈없이 하는 스타일의 면허자고요. 정말 냉철하게 일을 해나가는 면허자고요. 머리에 쓴 왕관과 무대 위 아름다움인 전부가 아닌 늘 대중 곁에서 맴돌며 친숙한 매력을 보여주는 배우 이한희 씨. 그냥 배우라는 직업을 그냥 막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이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직업이고 항상 살면서 죽을 때까지 제가 호흡이 있는 동안은 그냥 어떤 역할이든 작업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출산 후 성공적인 복귀를 축하하며 계속해서 멋진 작품 활동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한 발 한 발 열과 성을 다해 걸어왔고 그 결과 남다른 필모그래피를 쌓게 된 송혜교, 이하늬 씨. 곧 세상에 나올 더 글로리, 그리고 유령을 통해 만나게 될 전혀 다른 얼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독특한 연예 뉴스 다음 시간에도 연예가 한 뉴스와 스타들의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